참파 공주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아니에요. 참파,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가는 건 무리겠어. 대사형, 제가 먼저 가 쉴 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쉴 곳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아미파 아니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쉴 만한 곳이 있을까요? 조금만 가면 임시 직결지가 있습니다. 대사형, 쉴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잠시만 신세를 지도록 하지.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게. 아미파 장로 이목이라 하오. 대법사 사르마티님의 제자 상백이라 합니다. 사르마티의 제자라. 좋소. 천파를 살핀 후 따라갈 테니 자네가 먼저 우마 신전으로 향하게. 네. 아미파를 도우며 은밀히 용의 몸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면귀가 사람의 영혼을 먹어요. 그리고 변해요. 너무 생생해요. 무서워요. 천파, 몸이 약해져서 악몽을 꾸는 것뿐이니 마음을 편히 하시오. 저쪽 입구, 확실히 우면귀가 많구나. 우리만으론 더 이상 무리요. 아미파 제자인가? 도와줘야겠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곤륜파 제자 마원지라고 합니다. 대법사 사르마티님의 제자입니다.
소협, 부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일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영 소저는 유영 소저와 함께 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땐 홀로 우면기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이었어.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지요. 우면기들을 처리할 테니 주변의 경계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골륜파의 제자였나 봅니다. 오래된 시체 같은데 나는 모르는 분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시체가 아닌 듯합니다. 시체는 살펴봐 무엇하겠소.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어서 가봅시다. 여인만 납치하는 줄 알았더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쇠는 저놈들에게 있으니 빨리 꺼내주시오. 파산파 한연이요. 그럴 리가요. 오해 마십시오. 한소엽, 혹시 우면귀들이 여인을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마영재께서도 잘 가시고. 문파가 다른데 형제라 부르다니 두 분의 친분이 깊으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어쩌다 연을 맺은 것뿐이요. 저쪽 길로 가봅시다. 먼저 가세요. 우면귀들을 처리하고 뒤따라 갈게요. 여길 보십시오. 누군가 끌려간 듯 흔적이 있습니다.
우면귀들도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인데 외모가 다르다 하여 마무리라 없인 여기는 것은. 지금 우면귀 편을 드시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흔적이나 더 찾아봅시다. 흔적이 사라졌군요. 왔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단서를 찾는 게 좋겠소. 저쪽에 가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알겠소. 난 다른 방향을 더 살펴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시오. 곳곳에 말라 죽은 시체. 우면귀 짓은 아닌 것 같은데. 저자는 우면귀 여율 쫓아가 보자. 외부로 통하는 길이잖아. 좀 더 가보자. 은소주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부친의 유품을 찾으러 왔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이상한 술법을 쓰는 이가 있습니다. 시체가 미라처럼요? 그것은 마교의 흡성대법 아닙니까? 소조가 홀로 다니기에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부친의 유품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소조가 다치기라도 하면 아버님께서 더 슬퍼하실 겁니다. 네. 생각해보니 유품도 이미 사라졌겠네요. 밖으로 연결된 길이 있는 것 같으니 여유를 못 찾겠어. 신전 안쪽을 더 살펴보자. 마소엽, 역시 저쪽에 주영 소조의 흔적은 없더군요. 내가 우면귀에게서 아미파 문장을 찾았어. 주영 소조는 이미 이곳을 빠져나갔을지도 모르오. 어차피 용신기 정보도 찾아야 하니 홀로 움직이는 게 낫겠어.
이쪽은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더 깊은 곳으로 가보자. 이목 장로님, 다시 뵙습니다. 주영 사매를 찾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사르마티는 정사대전에 두문불출하며 사파의 무리를 치료한 배신자다. 그래, 좋다. 어디 기계만큼 실력도 쓸만한지 보자. 여기는 우리 땅이야. 가게 말고 물러가라!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우면기 주제에 인간을 헤아려 들다니 용서치 않겠다. 소협 오셨군요. 저 아까는 임사백님의 말씀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는 언젠가 풀리겠죠. 그보다 여기 이 이상한 시체 좀 봐주세요. 이런 급성 대법이란 마교 무공에 당한 시체입니다. 이쪽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소협, 이쪽에 수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난 끝이야. 여인의 울음소리? 제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 사람 맞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감옥 열쇠를 갖고 있는 놈들이 근처에 있어요. 더 극성스러운 놈들이 나타나기 전에 감옥 문부터 열어야겠지.
어서 빠져나가세요. 우명기들이 이상한 독을, 여자들이 우명기로 변하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아미파 임시 집결지로 가십시오. 우명기 왕이 무슨 보물을 갖고 있다고. 보물? 이곳의 여인들을 모두 탈출시켰습니다. 이놈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임사백님, 마음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네는 이만 돌아가게. 소협, 그 흡성 대법이란 것이 마무리를 그렇게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임사백님이 이상한 우명귀를 쫓아갔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영삼회가 자결을 했습니다. 알아서서 진정하세요. 제법 쓸만한 능력을 가졌다구나. 내가 가져가봐. 이목 장로님이 쉬이 당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백님? 이목 사백님! 사백님! 알아서서 진정하세요. 사백님! 맞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죠.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그리 말씀하신다면 알아서서 조심하십시오. 흡성 대법을 쓴 우면귀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쓸만한 단서를 얻지 못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자. 우면귀들이 말하는 보물이 용의 몸일까? 이런 우면귀들부터 처리해야겠어.
대사형 아니십니까? 길이 엇갈릴까봐 걱정했는데 만나서 다행이네. 우선 이놈들을 처리하지. 대사형,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성파가 좀 안정을 찾는 듯해 이은과 함께 있도록 하고 왔네. 우면귀의 왕이 근래 대단한 보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용의 몸이 우선이야. 설치되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봐주겠구나.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우면귀향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할 텐데 흩어져 찾아보는 게 빠르겠네. 위험한 놈들이 많으니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무리하지 말고 날 부르게. 하여간 인간들이란 왜 이리 귀찮게 구는 거냐? 내 놈이 우면귀 왕이냐? 이 몸이 대단해 보이긴 하나 보구나. 우면귀왕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우면귀왕을 죽여라.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갖는 거야! 이런,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주변을 더 살펴봐야겠어. 이건 우면귀 여유를 갖고 있던 팔찌 같은데? 이쯤에서 빠진 것 같은데. 한연소여, 뭘 찾고 계십니까? 마음을 주제에 인간의 것을 탐내더니 결국 그런 사악한 무공까지. 배치운다? 네, 그래요.
해치웁시다. 갑자기 이 무슨 짓이냐? 설마 니놈이 바로 흡성대법을 쓰는 놈이었구나? 즐거워보지! 내가 안 좋았을 뿐이다. 우습게 볼 생각 말고 이놈들이나 상대해라!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을지 몰라. 네, 이놈! 생각보다 빨리 쫓아왔군. 귀로 변하다니, 설마 천사 공주님의 꿈?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다니, 세계 끝이 아니다. 오늘 내가 무리한 덕에 무사한 줄 알거라. 상태로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멈춰라, 인간! 이 앞으로 가면 우면귀왕이 있는 곳이 나오겠군. 아깝지만 사부님과 대사형의 명이 우선이야. 이 문은 열쇠가 필요하겠어. 우면귀 상장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으니 열쇠를 갖고 있을지 몰라. 여길 좀 보게. 어느새 놈의 정체를 알아낸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용의 몸이 우선이네. 네, 대사형. 우면 귀향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다르구나. 그 힘 내가 가져야겠다. 대사형, 열쇠를 찾았습니다. 잘했네. 서둘러 가세. 이곳이 귀왕전이라 했습니다. 네,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네. 왔군. 수상한 상자를 찾았네. 여기에 용의 몸이 들어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단단히 잠긴 걸 보니 중요한 물건임이 확실하네. 누가 내 보물에 손을 대려 드느냐? 인간이 여기까지 살아서 들어오다니. 니놈이 우명기대를 왕이로구나. 용신기를 가지고 있겠지? 우리가 한 짓, 성족의 존속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너야말로 우릴 괴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죽이고 몰아내지 않았더냐? 용의 몸은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 그럼 뭐디 할 수 있으면 빼앗아 보거라. 그런 건 상관없다. 난 우면기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대사형, 우면규왕이 사라졌습니다. 저쪽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사님, 회복되신 건가요? 그래, 조용히 나를 따라오거라. 우면귀양의 흔적이
이곳에서부터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 얼마 가지 못했을 터이니 흩어져 찾아보세. 근처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 샅샅이 살펴봐야겠다. 우면규왕의 흔적이 없어. 제 날개 때문에 모두가 죽어가요. 차라리 제가 죽어버린다면. 자네에겐 용의 힘이 깃들어 있네. 이번 기회에 그 운명을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지. 법사님, 저는 두려워요. 너를 믿고 이곳에서 뛰어내리어. 그것이 진짜 힘인지 확인해보게. 저기 우면규왕이 보입니다. 그새 일을 버리고 도망가다니 어떤 놈인지 정말 재빠르구나. 어? 마원지 소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한연 그놈이 흡성대법을 쓰는 악귀였습니다. 내가 왔을 땐 이미 이 상태였어. 그만 되었네. 용신기는 주인을 스스로 찾는다더니. 글쎄, 알 수 없지. 사부님께선 뭔가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선 천파와 이연에게 돌아가자. 천파가 깨어났을 때 이음만 있으면 불안할 게야. 정파가 우명귀 소탕에 나선다더니 태산파도 합세했구나.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돕겠어. 부상자만 없었어도 이놈들 따위.
갓난 마물 주제에 인간을 탐하다니. 큰 일은 태산파에서 다 처리해 놓았으나 도움을 주셨으니 감사하오. 사르마티님의 제자분이시군요. 어? 당신 은행골에서... 그땐 우리 덕분에 생령에게서 무사했던 것 아니오? 누군지 알고 도운 것이 아니니 신경 쓸 것 없어. 아, 천파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려놓고 한다는 말이... 무슨 일이야? 천파는 어디 있느냐? 천파 공주님이 사라졌어요. 제가 정말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졌어요. 뭐? 이 녀석은 정말... 아니다. 널 탓에 무엇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가지. 자네는 천파가 돌아올지 모르니 이 그... 천파 공주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멀리 가진 않으셨겠지? 말을 영 듣질 않으니. 태산파 장문인의 부탁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이는 개인의 일이 아닌 태산파는 물론 아미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설마 아미파와 태산파가 힘을 합쳐 천파 공주님을 납치한 건 아니겠지? 천파놈인가? 초계님의 행보에 방해될 테니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방해하지 마라! 이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초계라니... 이런... 장문인들을 놓치겠어. 경공의 흔적, 발자국만 봐도 무공의 대단함이 느껴지는구나. 가면 들키겠어. 조용히 숨어서 상황을 살펴보자. 태산파 제자 중 뱀굴에서 초계를 본 자가 있습니다. 배신자 주제에 마교가 무너졌음에도 사복성을 차지하고 있다니. 천파가 용의 날개를 가졌단 것도 온전히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네들은 정사대전 이전 신문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지 못해 그리 말할 수 있는 걸세. 아,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초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잠깐! 그러고 보니 자네 우여기에 서신을 들고 왔던 자로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홍 장모님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뚫린 입이라고 어찌 함부로 짓거린단 말이냐.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좋지 않군요. 그럼 저도 이만. 어디 은근슬쩍 도망갈 생각 말고 남게. 내 소개를 하지. 난 승산파 복양자라 하네.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됐네. 이미 초야로 물러난 사람이니 그냥 복산배라 부르게. 경공은 제법 봐줄만 하군. 이런 장소에 저렇게 큰 동굴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수련하기에 딱 좋은 곳이지. 자네가 저곳에서 살아 돌아오면 초기 자네 사부가 제자를 얼마나 잘 길러냈나 기대하겠네. 과연 복 선배님 말씀대로 시기들이 많구나. 덕에 시기들이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구나. 이 모두를 통제하다니 복 선배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걸. 모든 그놈과 같은 냄새가 난다. 여보아라! 인간의 싱싱한 피를 탐하는 것을 허락하니 모두 떼다 먹거라! 감히 내 몸에 흠집을 내다니 가성하구나! 물로만 아니구나. 더 이상은 도와주지 않겠다. 아, 죽을 뻔했네. 과연 사르마티가 제자로 드릴만 하군. 네, 명심하겠습니다. 초기가 지금은 사북성의 왕이지만 원래는 마교 인물이네. 마기야, 그 독한 것이 마... 그래, 초기는 정사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네. 그 힘에 미쳐 야욕을 불태우고 있으니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천파의 날개를 다시 봉인할 방도를 찾는 중이네. 그때까지 천파를 잘 보호하게. 복 선배님 말대로라면 태산파에서 천파공주님을 데려간 것은 아닌데.